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발생해 주민 불안감이 큽니다. 안전한 대피가 중요하지만 대비책은 허술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보수 텃밭인 강원 민심의 흐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 소방본부 워크숍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시군마다 오늘 시무식을 열고 갑진년 새해에도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동해안에도 31년 만에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난 발생 시 대피하는 시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준호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지난 1983년 일본 아키다현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으로 동해안에 최대 2m 높이의 해일이 밀려왔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실종됐으며 주택과 선박 피해가 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강원 동해안에는 지진 해일 대피 안내 표지판 148개가 세워졌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 이런 표지판을 찾으러 해안선을 따라 걸었는데요. 표지판이 드문드문 있다 보니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대피소를 잘 찾기가 힘듭니다. 일부 표지판의 경우 잘못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진 해일이 발생한 동해 무코항 주변 대피소 안내판. 대피소까지 최단 거리는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안내판은 서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래사장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걸 받고 나서 이거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전혀 모르니까 좀 난감하더라고요. 1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대피소를 안내하는 표지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피소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표지판 화살표는 서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대학 내 설치된 면적 5,600제곱미터 규모의 대피소에는 행동 요령 같은 정보가 적힌 안내문조차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원 동해안의 경우 대피 안내 시스템을 더욱 꼼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 주민이 관광객들과 함께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평소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지역이 대피 장소인가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약할 것이고 그래서 촘촘하게 대피 장소로의 안내를 좀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할 지자체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한 초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수도권 영향을 받는 춘천과 원주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수 텃밭이었던 강원 민심의 흐름, 허주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강원 민심. 최근 들어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수도권 바람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민심을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춘천 표심이 예측 불허입니다. 춘천 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상대로 국민의힘 강대규, 김혜란, 박영춘 그리고 무소속 오정규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노용호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현직 의원 간 맞대결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춘천을 선거구는 선거구가 단독 분구로 될지 그대로 유지될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그야말로 혼란입니다. 삼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같은 당 이민찬 허인구 예비후보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유정배 전성 예비후보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최문순 전 지사의 출마 여부에 따라 대진표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 갑에서는 작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이 원주시장 3선을 역임한 민주당 원창목 예비후보와 여준성 전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 을에서는 민주당 송기현 의원을 상대로 최근 사직한 김한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권희중 안재훈 예비후보 등 국민의힘에서 자천타천 5명이 거론되며 다자구도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조 윤핵관으로 알려진 강릉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친윤계로 자리 잡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철규 의원과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양수 의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유상범 의원은 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현재 강원 의석수는 8개, 이 가운데 6개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전석 탈환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 주 원주에서 열릴 강원도당 신년 행사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강원 표심 결집에 나섭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도민께 한 발 더 다가가는 공약 실천으로 전석 승리를 목표로 뛰겠습니다.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 첫 과반 의석 확보가 목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조만간 도당 사무실도 확장 이전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섭니다. 오만과 덕선, 그다음 무능과 무책임의 윤석열 정부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도민들께서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19대 총선 때처럼 국민의힘의 전석을 몰아줄지 더불어민주당의 절반 이상의 의석을 줄지 다가오는 4월 10일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제보는 MBC 순서입니다. 지난해 개최한 강원 소방본부 워크숍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향해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고 술을 뿌리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모욕과 폭행으로 혐의가 인정됐지만 정작 소방본부 내에서는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20일 속초에서 열렸던 강원 소방본부 워크숍. 공식 일정이 끝난 뒤 한 소방공무원은 상급자로부터 숙소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라고 해서 갔는데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 네. 뭐 그렇게 하면 안 됐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일인데 왜 잘못했다고 할지 모르냐. 라고 하면서 몸에다 이제 술을 뿌렸죠. 주변 목격자들은 워크숍 일정 중 자유소통 시간에 피해자가 발언한 건의사항을 놓고 불만을 품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 혼내고 답하고 그냥 그런 식의 계속 대화가 왔었어요. 공기 수면 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왜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구조대원들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의아했죠. 가해 소방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모욕과 폭행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강원소방본부 감찰조사팀에서는 가해 공무원에게 경징계인 견책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됐습니다. 가해 공무원에게 상훈 등 공적이 있고 해당 사건이 상하 명령관계에서 생긴 직장 내 갑질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가해 공무원은 문책성 불문경고도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강원소방본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해 소방공무원은 1년 가까이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증언에 참여한 동료들에게 증언을 하지 말라는 압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비격적인 대우를 당했는데 보호를 해주는 그런 조치도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생활하는데 해이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 나름 영향 강화도 그렇고 조직에 도움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좀 많이 회의감을 느꼈죠, 사실. 앞으로 그냥 적당히 하자. 뭐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죠. 취재가 시작되자 강원소방본부는 직장 내 갑질이 아니라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인사조치로 곧 가해 공무원에게 징계성 전보를 내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가해 공무원은 취재진에 별다른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영동 지역 각 시군들이 오늘 오전 2024년 시무식을 일제히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강릉시는 새로 취임한 양원모 부시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에도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속초시와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도 시무식에서 승진자들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하고 투철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날씨가 흐려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없었지만 해맞이와 해넘이 행사를 즐기기 위해 강원도 동해안에 많은 관광객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경포에 10만 명, 정동진에 9만 명 등 해맞이 명소에 22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청초공원과 속초해변에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진행한 속초시에는 1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또 일출 명소 망상과 추암이 있는 동해시에도 6만 명이 찾았고, 삼척해변과 임원항, 양양낙산과 설악해변, 고성화진포와 미시령 등에 일출 관광객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바꿔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강원 경제자유구역청 현판식에는 심영섭 청장을 비롯해 정일섭 글로벌 본부장, 김기철 도의회 경산위원장 등이 참석해 입법 예고와 조례 개정 등의 명칭 변경 관련 경과 보고와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망상 1지구 신규 사업자 공모를 비롯해 2, 3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북평지구 입주기업 추가 유치와 옥계지구 산업시설 용지 분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대학교의 수시 합격자 최초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들의 등록 대상자 11,578명 가운데 9,482명이 등록해 등록률은 82%를 보였는데 지난해보다 1%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강원대는 지난해 등록률 91%를 기록했지만 올해 87%로 4%포인트 떨어졌고, 춘천교대는 지난해 77%의 절반 수준인 39%까지 줄었습니다. 한림대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경동대 메디컬 캠퍼스도 소폭 오르면서 등록률이 90% 이상을 보였습니다. 동해시가 올해부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 최초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부터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받는 17세 이상의 시민이며, 축하금 3만 원은 동해페이로 지급됩니다. 정선군이 지난해부터 임시 운영 중인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영구 존치를 통해 올해 올림픽 국가정원 사업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누적 이용객이 17만 명을 기록하며 9개 읍면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계절 거점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